자, 오랜만에 새끼새끼 오늘은 음식이 뭡니까? 주세요! 주세요! 자, 오늘의 새끼새끼 재료는 와우! 이게 무슨 일이야? 연어! 크기도 이게 큼직해가지고 얘만 잘라서 한 끼씩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만 요리를 안 되지. 오늘은 그래도 기존에 요리 돼 있는 게 아니고 생짜 재료가 왔으니까 요리하는 데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게 몇 그램이야 그러면은? 1384g이니까 1.4kg. 오늘 미션 먼저 뽑고 새끼새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션지를 보고 젓가락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뽑던지 젓가락을 보고 감으로 번호를 뽑고 미션지를 나중에 공개할지. 어? 어쨌든 모르는 거잖아. 그치. 아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볼게요 그냥. 자,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오늘은 솔직히 무제한 안 걸려도 되고 한 12분 안에 요리하기 뭐 그 정도만 갑시다. 아 오래 잘 골라야 된다 이거. 요거 2번! 바꿀 기회 줄게. 좋은 건가 본데 또? 갑시다 2번! 야,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지. 당연히 안 바꾸지. 물 없이 요리하기! 직접적인 불을 사용하는 가스레인지나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인덕션 안 되고 대신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나 네. 이런 거는 가능. 괜찮네요? 연어는 생으로 먹어야 맛인데 뭐하러 조리를 하냐고. 자 오늘 제이제이 새끼새끼 연어편 출발! 제이제이 TV 구독 플리즈. 연어하면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 이거 먹을 때 꼭 있어야지. 케이퍼 마요네즈는 내 영혼이지. 피클. 재료값 부담이 없으니까 좋네요. 쇼핑은 3만 원이나 하고. 아 근데 좀 이상한 게 지난번에 화석갈굴도 씌웠거든요. 어. 이거까지 씌우면 안 연어는 소스가 생명이거든요. 그 왜 연어 먹을 때 먹는 그 하얀색 소스 있잖아요. 그 홀스레디쉬. 그거를 만들 겁니다. 사 먹으면 되는데 사실. 양파를 대충 막 썰어. 그다음 다질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대단한. 아니, 이건 다져줘요. 눈물 흘리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그렇죠. 오. 요거 딱대로. 좀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약간 좀만 더 쓰자. 아, 눈물 안 난다는 말 치고. 와. 자, 그 다음에는 피클 하나 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만 씁시다. 더 해야겠죠? 왜 잘랐지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이게 연어 먹을 때 보통 양파 같이 먹잖아요. 미쳤다. 물에다가 담궈 놓겠습니다. 마요네즈 넣고요. 이거 때려 넣고. 아, 뭐 요 정도만 넣어주고 일단 꿀 없으면 설탕으로 해도 돼요. 맛만 좋으면 돼. 요 정도. 그치, 오케이. 와사비 이거 되게 매운 거라서 요 정도. 이렇게 대충 넣어도요? 막상 먹어보면요? 괜찮을걸요? 짠데 막상 먹어보면 괜찮을걸요? 아 괜찮아요. 그래도 맛있어요. 저 짜게 먹는 거 좋아했어. 아 진짜 맛있다니까요? 드셔보실래요? 먹을 때 손등에다가 이렇게 떨죠. 그쵸? 얼추 괜찮죠? 근데 좀 짭짤하죠? 연어랑 같이 먹으면 괜찮다니까 이 정도면요. 자 그러면은 소스 일단 완성. 오늘의 첫 번째 음식은 유튜브에서 유명한 핫한 연어 음식 연어 국수. 아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별건 아니에요. 그냥 연어를 국수처럼 잘라가지고 라면 먹듯이 호로록호로록 먹어. 일단은 연어 간략하게 좀 씻어 오겠습니다. 부탁. 세 번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국수는 한 요정도 먹고 만져만 봐도 이쪽이 딱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스테이크 같은 걸로 구워 먹고 나머지 이제 짜투리들 모아갖고 연어장 만들어 먹고. 아 딱 오늘 좋다. 오케이 가자! 얘는 이따가 하고. 자 이제 이거를 국수처럼 썰어주면 돼요. 그냥 썰어본 적이 있어야지 뭐. 두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일자로. 이야 이래도 많어. 요정도 두께는 됐던 것 같아.
연어를 왜 구처럼 먹을까?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음식은 플레이팅 빨입니다. 연어 국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어 면발을 일단은 그냥 먹어볼게요. 안 되잖아. 안 돼, 안 돼. 여러 개를 후루룩 삶는 건 좀 힘든 것 같고 한 개씩 먹어볼게요. 아, 근데 맛있다. 간장 소스에다가 찍어서. 아, 너무 맛있다, 연어. 자, 초고추장. 그러니까 느낌만 새로워요. 후루룩 해서 탁 치면은 입 안에서 연어가 꽉 차. 느끼하면서도 보들보들하면서도 이 기름진 그 연어의 그냥 맛. 그럴 수가 없죠. 다른 재료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만들어 놓은 홀스레디쉬 딱 올리고, 연어 먹을 때 이 완두콩. 케이퍼, 케이퍼. 아, 케이퍼. 네. 무순 이렇게 올려갖고. 와. 너무 맛있네요. 그냥 연어 잘라 먹어도 똑같은 맛일 텐데, 느낌이 그냥 재밌다? 그냥 먹는 것보다 더 맛있고,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밥 좀 갖고 올게요. 오케이, 헉! 미스터 초밥왕! 아, 까시! 뜨거운데 이거 미치겠네. 초밥을 좀 크게 만들어 먹겠습니다. 항상 초밥 먹으면서 불만이었던 게 작아. 이건 주먹밥인가 그냥. 와사비를 밥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연어국수를 말아. 위에다가 톡 떨궈서, 그러니까 연어 회전 초밥! 어? 밥이 너무 많다. 더 감어. 이 정도가 딱 좋네요. 사실 근데 초밥 만들어 먹기 귀찮잖아요. 그냥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초밥이에요. 마지막은 다섯 거 봐. 간장도 넣고 초고추장도 넣고. 투머치. 자, 아무튼 첫 끼 끝. 자, 이번에 만들 요리는 연어장인데, 숙성을 어느 정도 좀 시켜서 먹어야 돼가지고, 저녁 때 먹을 건데,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일단. 일단 간장. 물. 설탕. 그리고 물엿. 앞치마. 그리고 참치. 섞어가지고, 야, 이 쯔유 냄새랑 똑같아. 한번 보글보글 거품 올라올 때까지 한번 끓여줄게요. 잠깐만, 잠깐만. 에? 근데 오늘 미션이 불없이 요리하기잖아. 어? 불없이 요리하기! 전자레인지에도 잘 끓을 거야. 생각도 못했네. 자연스럽게 그냥 끓여버릴 뻔했네. 더 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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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지금 이거 딱 열면은? 네, 네. 아, 잠깐만, 보자. 아, 끌었어. 아니, 끌었어. 지금 막 김 나거든요? 보이시죠? 끌었어요. 이거 100% 끌었어. 오케이. 자, 이제 연어를 썰어서 통에다가 담아주면 돼요. 두툼하게 썰어야지. 이렇게 썰은 연어를 여기다가 이제 통에다 넣어주는 거죠. 넣고, 넣고, 넣고.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진 않네. 청양고추. 오케이. 아까 썰어놓은 양파. 아, 그리고 고추. 아, 이거 칼이 잘 안 들어. 무슨 연어장을 만들어 먹는다고? 무슨? 너무 뜨거운 걸 넣으면은 연어가 익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좀만 더 시킬게요. A few moments later. 어, 딱이야, 딱이야. 이대로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즙은 안 넣었어.
원래 레몬을 슬라이스 쳐가지고 썰어서 넣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레몬즙이 있으니까 레몬즙으로 대충 한 숟갈, 두 숟갈. 오케이. 향만 돌면 돼. 오케이. 다음 요리를 해봅시다. 연어 스테이크를 할 건데 불을 못 쓰잖아요. 이거 원래 프라이팬에 이렇게 지져줘야 맛있거든요. 에어프라이어로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연어 스테이크가 이거 두덩이에서 이렇게 딱 붙여서 먹는 그런 느낌인데 그거 어떻게 하지? 붙여서 먹으면 되지. 요렇게 두덩이 반 나오겠다. 자, 또 요렇게 두덩이 반. 오케이. 일단 올리브유를 뿌려줍니다. 골고루 잘 발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크용 시즈닝. 요거 하나면 다 돼요. 뭐 소금, 후추 뭐 다 들어있어. 자, 그 뒷면도 똑같이 해줍니다. 에어프라이어 판이거든요? 올리고 구우면 돼. 일단 조금 뒀다가 넣고 없어. 오빠 딴 거 줄게. 연어 맛 간식을 사줘야겠구만. 200도에 15분 가겠습니다. 일단 지글지글 하는 거 보십시오. 괜찮은데? 프라이팬으로 안 해도? 와, 소리 봐. 와, 잘 뒤집고. 허이, 그렇지. 허이, 그렇지. 가니쉬가 있어줘야지.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마늘, 올리브유. 15분 더. 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개봉 part 2. 채소들이 살짝 오버쿡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 소스를 요리하는 사람들 보면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부담 것도 없지? 플레이팅이 중요합니까? 맛만 있으면 되지. 음식은 플레이팅 말입니다. 최대한 예술가의 기질을 발휘를 해주겠어. 끝! 연어 스테이크 완성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아, 일단 그럴싸하죠. 바삭바삭하고 소금 부드럽고. 빨리 먹어보자. 색깔 좋다. 좋다. 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근데 프라이팬으로 했을 때가 조금 더 기름칠이 되는 느낌이고 얘는 기름이 살짝 좀 아무래도 에어프라이어라. 근데 담백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소스가 만능인 것 같아요, 연어한테는. 가니쉬 이렇게 해서 너무 잘 어울려. 새끼새끼를 하면서 좀 요리가 조금씩 늘고 있어. 이러다 나중에 진짜 자격증 하나 따로 가야겠어. 이거 조리사 자격증. 에어프라이어가 좀 수분을 증발을 시켜주잖아요. 겉에가 진짜로 바삭바삭하면서 안에는 그냥 촉촉한 연어, 그냥 생선 씹는 그런 식감이랑 같이 해갖고 나도 맛있는데? 너무 좋은데? 코스트코나 이마트에서 보통 한 4-5만원 정도? 뭐 싸게 사면 3만원 후반대? 저거보다 조금 더 작거나 크거나 뭐 이러니까. 저런 거 하나 사다 놓고선 이것저것 요리해 먹으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은 좋지 않을까.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만든 거 치고 생각보다 고급이에요. 스테이크 시즈닝 그냥 뿌렸는데 연어랑도 잘 어울리네. 소스가 살짝 짭조름해가지고 잠깐만요. 얘가 조금 약간 네. 밍밍할 뻔했는데 네. 간이 딱 좋아요. 채소까지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물리지가 않아. 이거 한 덩이 더 먹어도 괜히 좋다. 아무튼 두 끼도 끝! 아, 너무 좋았다. 아, 너무 맛있었는데? 자, 이제 연어장이 냉장고에 들어간 지 6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거를 오랫동안 좀 숙성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 피디님은 먼저 가셨거든요. 혼자 먹기는 조금 양이 많아가지고 친구한테 가져가서 맛이 어떤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야 이거 그래? 먹어봐. 이 집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아 그래? 그럼 정리.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 6시간 전에 담궜습니다. 연어장. 어? 냄새는 좋은데? 플레이팅을 되게 많이 도전했거든 오늘? 어 나름대로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왜 음식물 쓰레기같이 돼? 오 소스가 약간 너저분하게 있어서 그래? 아 그것만 예쁘게 써도 되겠는데? 너가 새끼 먹는 콘텐츠잖아 밥 먹으러 와봐야 돼? 아 밥 먹으러 와 나 먹어보러 온 게 아니야 아니 너도 먹어보고 자 먹어보고 소감을 얘기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무슨 맛인지 뭐 안 먹어봤습니다 지금 표정은 그저 아리까리거든요? 왜 뭐야 어떤 의미야 그거 어? 그 표정은 뭐야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는데 조금 빠지는 느낌? 아 그래? 아니 이게 뭔가 아 맛있어 맛있는데 아 뭐 조금 아쉬워가지고 내가 야 뭐 야 뭐 먹고 사는 거 그 사람 먹고 사는 거 뭐 그냥 먹기만 하면 되지 뭐 자 저도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난 근데 몇 시간 더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덜 뱄어 딱 내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아 맛있다 근데 네가 해주는 요리는 다 맛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JJ 새끼새끼 연어 육다만한 거 1점 몇 킬로짜리로 이렇게 새끼를 먹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새끼에서 먹을 음식을 여러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욱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찾아오고 싶네요 친구들 안녕히 계시게 좀 좋아 많아 보여가지고 많잖아 그치? 어 많아 내일 먹을래 어 그래